이따 봐요. 네. 청년들이 되게 다 착해요. 되게 착하고 되게 마음이 따뜻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가파도라는 곳에 와서 이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또 잘 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삶이 또 채워진다. 그날 저녁 비 좁고 더운 주방에서 예은 씨가 바쁘다. 오늘 손님상에 올릴 음식은 추억이 담긴 별미다. 알아서 한 건데 남편하고 제가 자주 해먹는 요리예요. 신혼을 중국에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둘이 중국에서 2년 동안 있어가지고 거기서 먹었던 그 요리들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나요. 마라의 맛처럼 알싸하고 얼얼했던 시절. 그래서인지 자꾸 떠오른다. 진짜 많이 울었어요, 중국에서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가가지고 제가 막 꿈꿨던 신혼이 아니어가지고 거기서는 막 남편도 좀 바쁘고 거기 뭐 사람들 모든 게 다 힘들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되게 뭔가 그리워요. 이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건데 내가 너무 힘든 것만 생각했구나 그 당시 때.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아쉽기도 하고. 아, 안녕하세요. 낮에 초대한 손님들이 도착했다. 어서 오십시오. 얘들아, 삼촌. 삼촌들 왔어, 삼촌들. 안녕. 아주 시원해 오늘. 너무 시원하다. 아이들은 청년 이웃들을 친삼촌처럼 따른다. 너무 컸어, 그지? 자. 아니 이거 아궁이 아니야? 아궁이? 아궁이 아프리카 지금. 다른 집에. 여기 요 가족도 얹혀서 잠깐 저희가 지냈던 집 있잖아요. 거기? 네. 이제 한 번씩 신세진 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지낼 때보다 아 거기? 아 뭐 거기나 여기나? 그치. 그래도 본인 집에서 하는 게 맞아 마음이 편하지. 근데 가파도에서 살려면 약간 이런 거 다 그냥 감수해야지. 감수해야지. 다 한 번씩 겪어야 그 무용감이 나오잖아요. 아 진짜 동지가 있어도 너무 좋다. 이거 하나 더 해갈게요. 와 이 펜도 세련됐네. 이심전심 공감해 주는 이웃이 있어 위로가 된다. 고생한 우리. 아니 왜 이렇게 진짜 왜 이렇게 진짜 말을 참 예쁘게도 한다. 아, 하루 이 시간 마무리가 되면 와 힘들어. 잘 먹어보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와 비주얼 극강인데? 진짜. 와 진짜. 중국에서 먹는 그 맛이 맞네. 이런 것도 있어요? 진짜 맛있다.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마당 마린 청년들은 부부와 이웃 간에 다리도 놓아준다. 토요일에 저희 일정 잡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일정 같이 하러 가셔야 돼요. 소라. 붙이는 거? 소라는 저희랑 그렇게 막 친하지 않을 때는 돈도 주셨어요. 너네 고생했으니까 돈 줄게.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안 받죠. 저희가 먼저 손 벌리지 않으면 도움을 안 청하시니까 손 벌리면서 친해지는 것 같아요. 이곳의 셈법을 배우고 잘하고 있는지 확인도 받는다. 노년의 삶만 지켜보다가 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가능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형네가 이렇게 지내는 것 자체가 이 마을에서는 엄청 큰 역할이 채워진 거지. 먹고 살 수 있겠다. 이 가족의 존재만으로도 섬에서 한 몫을 하고 있다니 마음이 뿌듯해지는 밤이다.